이런 이렇게 나오네요. 예, 이런 식으로 졸기탱이네. 이거 뭐 실화냐? 저도 여러분도 처음 해봅니다. 뭐냐 이거? 예? 여러분 이거 뭐냐? 예? 이거 뭐냐? 이거 골 때리네? 이거 맨 뭐야? 홀리 딸라일라. 미네랄이 부족하네요. 미네랄이 부족하네요. 이게 헤인진이라는 분 목소리인 것 같은데 이분 가수입니까? 자, 여러분들 자 보시면 카보 스킨이라고 상대 종족 뭐였지 방금? 저거였나? 임 저거임? 나 종족을 못 봤네. 아 유튜버 분이세요? 야 여러분들 골 때린다 여러분들. 카보 이거 뭐 실화입니까? 아 초통령이에요? 아 키즈 유튜버? 아 유튜버 분이시구나. 파일론이 더 필요해요. 소리 좀 좀 더 키워줄게요. 와 근데 좀 되게 낯설다잉. 여러분들 귀엽긴 귀여운 맛은 있는데 확실히 낯선해. 이거 맵 어디야 이거? 이게 투혼이야? 이게 맵이? 진짜로 프로브가 여러분들 미네랄을 파괴하는 듯한 그런 착시현상을 주네. 이게 투혼인가? 야, 좀 뭔가 완전 다르긴 하네. 뭔가 그래픽이 다르니까 게임도 약간 달라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착시 현상. 여러분들. 미네랄이 모자라요. 미네랄이 모자라요. 미네랄이 모자라요. 프로브, 빨리 움직여. 시미티는 제대로 되나? 부족하네요. 새로 스타를 새롭게 즐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 보조로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랫동안 20년 가까이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야, 여러분들 질럿이 모양 이래 뭐냐 이거? 여러분들 이거 뭐 조그만한 미니 핫도그처럼 생겼냐? 네? 네? 뭐냐 이거 여러분들? 바퀴벌레 알처럼 생겼는데 조그만한 바퀴벌레 알처럼. 미네랄이 부족하네요. 그럼 슈라냐? 조그만한 바퀴벌레 알처럼 생겼어. 좀 신기하긴 하네 뭔가. 아우! 아군이 공격. 아우! 来了！来了！来了！来了！来了！ 드라곤 어디 있냐? 여러분들? 아 여기 있구나. 와. 미네랄이 부족하네요. 골 때리네 여러분들 이거. 미네랄이 부족하네요. 드라곤 모양 보소. 지몬미. 저글링 와 저글링 보소. 개오지네. 야 커세요 모양 보소. 졸라 깜찍깜찍하네 이거. 아! 오 이런 친구가 공격받고 있네요. 친구야 조심해. 친구야 조심해.
어버로 어딨냐? 도움이 필요한다. 히드라든 이제 올라가네. 어버로드 얻는 거 싫어합니까? 아, 너 레카다틀럽. 와, 프로 몇 마리인지 가늠이 잘 안 가네. 아우! 살짝 빼주고요. 골리 딸, 골리 딸, 골리 골리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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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수 6, 2, 2, 2, 2. 아니, 이 양만 오르 도대체 어디 있냐? 여기 있구나. 골리 딸, 라이라이라이라이라이라. 여기 다 돈으로 주면. 댄투, 댄투, 댄투. 아군이 공격받고 있어요. 어우야. 아군 그만 공격해주는 모습이니래. 포트캐는 원몰 타임 세 개 하나 골라 해주고. 아 졸라 웃기네 이거. 이모도 개 웃기네. 커시 하나 찍어줄까? 공유롭도 찍어주고. 늦은 공유롭 인정? 어 인정. 아 질러트 생긴 거 보소. 졸라 웃기네 이거 완전히. 꿀 때리네 여러분들 농담 아니라. 네? 근데 약간 여러분들 이거 헷갈릴 수는 있겠다 여러분들. 기존의 방식으로 게임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솔직히 좀 헷갈릴 것 같긴 해. 뭔가 이거 뭔가 하다 보면 뭐 적응은 되겠지만. 이게 같은 게임이라는 게 좀 신기하긴 하네 여러분들. 근데 뭔가 이게 같은 게임이라는 게 신기하긴 해 뭔가. 미네랄이 모자라요. 브로브 빨리 움직여. 아니 오브로드 또 어디 있는 거야 양반? 어? 유한한 양반이네. 일단 게이지 3개까지 그럼 좀 만나. 화이트볼 생산. 아 여기 있구나. 허허야. 끝났다. 숨 업그레이드. 사야 돼요. 사야 돼. 이거 12,000 얼마짜리야. 돈 주고 사라고 만든 겁니다. 이거 블리자드에서. 귀엽긴 하네. 약간 진짜로. 공유롭도 찍어주고요. 하이로 원 모어 타임. 뭐냐 이거 뭐냐? 뭐야 스파이 올린 거야? 미네랄이 부족하네요. 뭐냐 이거? 응? 바꾸다 나온. 어 무탈 무탈! 무탈 미친 거 아니야? 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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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무탈 뭐야? 무탈 비주얼 뭐냐? 무탈 비주얼 실화야? 와 무탈 비주얼 신고 야! 준비가 끝. 무탈 비주얼 어서. 준비가 끝. 무탈 비주얼 애들 노트요 네 라이라이라이라이라이라. 홀리딸 홀리딸 홀리 홀리딸 잭잭잭잭잭잭잭잭잭잭잭. 망각해 죄송합니다. 홀리딸 라이라이라이라이라. 친구야 조심해. 아 프로브 졸라 조그만한 게 이거 존나 정화가 되네. 홀리 딸 라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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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일. 이제 뭐 하고 놀까요? 저라 바로 좀 찍어주고요. 아 난 골 때리네. 아 적응 졸라 안 되네 이거. 전투 준비 완료. 죽기 딱. 방해는 아직 안 됐고요. 아 드디어 도움이 필요한다. 공유를 하지 않았나? 어 됐네 이제. 야 다크 생긴 거 싫어하냐? 공격을 시작하자. 아 드디어. 아야. 좋았어. 하일론이 더 필요해요. 아우야. 홀리 딸,
홀리 달러 야야야 님아 적당히 좀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무탈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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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양반아 적당히 좀 와요 홀리 달러 여기에 소환 안 된다고요? 아 소환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썰고 있네 홀리 달라일라 다크 졸라 귀엽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크 써는 것 봐 점프해서 때리네 피나는 거 보소 예? 예? 어 히드라 히드라 홀리 따 아 나 골 때리네 야 야, 나 이거 막 골 때리는 모습이네. 계속 늘립니다. 공격도 찍어주고요. 포트캐스터도 막아줘 하겠죠. 이거 달라진 건 없나, 이거? 뭐, 심지티가 위치나 이런 거. 8, 9, 10. 게이트. 게이트. 5, 6, 7, 8, 9, 10 해주고. 커서 생산해주고. 만화 눌러주고. 버스상 올려주고요. 아 이게 직관성이 좀 약간 좀 낮아져가지고 이 프로브가 자원이 마르는지 마르는지 정확히 눈에 좀 안 띄는 그런 게 있네요. 장난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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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로 조금만 더 생산해 주고요. 드라곤 사업도 찍어주는 모습이고. 아 실로. 아 나 골 때리네.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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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다 터졌네 젠장. 야 뭐냐 이거 히드라 이거 숫자가 가늠이 잘 안 가는데 여러분들. 골 때리네. 예? 5, 6, 7, 8, 9, 10 아이템 불러. 야 골 때리는데 여러분들. 딸. 어 썸머서 썸머서. 업그레이드가 끝났어요. 이제 뭐 하고 날 거야? 5, 6, 7, 8, 9, 10 해주고 거기서 저 하이드볼 조금만 더 한번 들어가줍니다. 옵저버 생산해주고요. 와 나 히드라랑 저 질럿이랑 싸우는 거 보소. 드라곤 아장아장거리는 거 보소. 골 때리네 이거 여러분들. 농담 아니라 막말로. 네? 우리 친구가 공격받고 있어요. 도와주러 가요. 럴커야 설마? 홀리 딸 라일라 앤들 다니 요호 안돌 다니 앤들 다니 안돌 다니 골플레 앤돌 딸 라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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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쌌고요. 야 와 럴커 럴커 보소. 5, 6, 7, 8, 9, 10 해주고 드라곤 조금만 더. 악한 궁금하다 생긴 거. 아 간 이렇게 생겼구나. 홀리 딸. 야 아까 생긴 비주얼 보소. 골 때리네 이거. 근데 이거 그래픽은 귀엽고 뭐 한데 이게 신선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실력 향상에는 이게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잘 모르겠어. 실력 향상에는 솔직히 말하면 마치 요즘에 하는 듯한 그런 느낌? 이게? 느낌이?
어, 요실 밟고 쉬베 주고. 야, 옵초버 생긴 거 보소. 골 때리네 이거. 자, 프로모션 보내주고요. 쿠루가 정확히 몇 마리 있는지가 그 부분이 잘 안 가. 직관적으로. 오, 역시 890. 한번 더 가볼까요 이제? 이거 다 꼬라박아도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야, 럴커 박히는 거 보소 여러분들. 럴커 박히는 거 위치 실화냐? 지뢰처럼 생겼네. 네? 오, 요철 발고식? 오, 이런 친구가 대접받고 있네요. 어, 친구. 야, 뭐냐, 저걸링 치어나는 거 보소. 무슨 알까기 하는 거. 알까기 하나 박혀올라 갔네. 골 때리네. 마치 커세어도 공격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정찰용으로만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느낌이. 오, 요철 발굴시. 홀리 딸. 어, 야야야야야야야야. 같은 생각. 원하는 바래가 필요한가? 그의 생각은 싼다 싸. 아, 나. 아군이 공격받고 있어요. 에? 안 돌아 다니? 야. 에너지가 부족해요. 오, 역시 발굴 쉽해 주고. 원하는 말을 마. 그의 생각은 원하는 말을 마. 여러분 이거 사실 겁니까? 여러분들 이거 딱 보셨을 때 여러분들 사실 거예요? 이거 목소리도 여러분들 산 겁니다. 제가 이거 헤이진이라고 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제가 산 거예요. 돈 주고 5,000원짜리입니다 이거 음성. 에너지가 부족해요. 에너지가 부족해요. 여러분들 어때요? 보셨을 때 애들 다니? 애들 다니? 오요체 발굴 10 해주고. 아군이 공격받고 있어요. 그러고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어요. 아, 사신 다고요? 괜찮아 보이시는 거 같네. 아, 근데 애기분들 사 이거 할 때는 괜찮을 것 같아. 여러분 애기들, 애기분들 그죠? 예, 애기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 아기자기하고. 맞네. 근데 새로 스타를 갖다 좀 새롭게 좀 즐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기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실력 이런 게 아니라, 실력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스타를 그야말로 그냥 그 뭐 약간 좀 취미생활, 약간 좀 어떤 재미 요소,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스킨은 좀 메리트가 있을 듯. 전투 준비 완료. 오, 요철 890. 오, 이런 친구가 공격받고 있네요. 친구야, 조심해. 예. 좀 비평력적이긴 하네, 진짜로. 우리 친구가 공격받고 오야, 오야야야야야야. 오, 여러분들 스톤 보소. 스톤 매우 원시적인데, 여러분들. 스톤 실합니까? 안 돌다니.
어 사쿠 여호 야우 야우 오요철 밟고 10해주는 애들 못 수비고 여호 질질 쌉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어요. 자, 방어도 좀 찍어주고요. 어떻게 나 조금만 더 들려주고 여기 아까 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이 템플러랑 질럿이랑 이 다크 템플러랑 뭐 약간의 어떤 구분하는 데 있어서 약간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오야 포토케라 모드가 안돼! 포토케 때리지마! 취소 발루산탈 발루산탈 발루단 달라라라 오요철 발구십 해주고 호 취소 발루탄달 발루탄달 천재사! 와우! 아직은 안 돼요. 우리 좀만 어 그죠 스타크래프트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적극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 사실 그거 맞는 말이야. 아, 원래 스타크래프트였던 그런 그래픽과 어떤 그죠 예 그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어 제가 하면서 느낀 것은 약간 이거 호불호 좀 갈릴 것 같긴 하다 여러분들. 어 그의 APM 304 요거 약간 호불호가 조금 그래도 갈릴 수 있어 내가 볼 때는. 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이게 스타크래프트가 그래도 오면이 그 브루드 워라는 게 이게 전쟁이잖아요 그죠? 서로 간에 싸우고 이기고 약간 이런 어, 세 종족 간의 어떤 그런 건데 그게 그런 희술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희술가 있는데 아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한 게임을 해본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께 12,000 얼마를 주고 구매를 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예, 저는 이제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게 나왔다라고 알려드리는 입장에서 구매도 했고 한 건 맞습니다만은 그죠? 예, 한 건 맞습니다만 12,000 얼마를 드리고 또 방금 좀 전에 음성 헤이진이라는 분의 음성을 5,000원 주고 사고 추천을 해서 막 권유를 하고 이렇게 권장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어요. 솔직하게 말을 하면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이제 새롭게 스타 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존의 스타를 많이 안 하셨고 새롭게 신규 유입돼가지고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 있죠.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라든지 이제 스타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예. 이게 아무래도 20년 된 가까이 있게 된 게임이고 이 그래픽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래픽 이질감이 생각보다 게임성에 생각보다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진짜로 이게 그래픽이 생각보다 게임성에 많이 좌지우지돼요. 그래가지고 글쎄요 한 15년 이상 게임하신 분들한테 적응돼 있으신 분들한테 이거를 글쎄요 이게 적응이 잘 이게 될 수가 있나? 모르겠네요. 스타팬으로서의 소장용? 한 번쯤? 스타를 정말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들께서 분들 입장이라면 한 2만원 돈 정도 지불하셔가지고 이렇게 블리자드에서 요런 스킬을 갖다 만들어주고 개발을 했는데 스타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한번 소장용으로 한 번쯤 해보고 싶은 호기심용으로 사용하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약간의 그 이제 2만원이라는 돈이 뭐 작으면 작고 크면 큰 돈일 수 있는데 약간이라도 혹시 돈이 금전적인 부분이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아까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굳이 무조건 사야 된다 뭐 이 정도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 굳이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저 진짜로 초보 같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초보 같네. 제 플레이가 완전히 그지요? 예, 완전히 초보 같네 플레이가.
완전히 초반데? 정시아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블리자드에 메일 보내서 안 교수 한정판 팩 만들어달라고 싶네. 진심발로 10만원도 안 아까움. 맞아요. 금전적으로 약간 좀 곤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곤란한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굳이 구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약간 그런 입장이에요. 네, 근데 2만원 정도 들여서 기분이 약간 좀 나아지실 것 같고 좀 더 이렇게 좀 신선한 거 후레시함을 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2만원 정도 그죠? 네, 스타크래프트 사랑하는 마음에서 뭐 할 수도 있는 해도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정도예요. 정시아님께서 2,000원 감사합니다. 제 한정팩 같은 경우는 뭐 블리자드에서 이렇게 해줄 이유가 없겠죠.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죠? 아까 전에 카보 스킨으로 적용했을 때의 게임이랑 지금 보시면 이게 일반 전용 일반 스킨인데 느낌이 완전 많이 다르죠? 그죠? 느낌이 많이 달라 진짜로. 요거는 뭐라 해야 될까? 요거는 그야말로 뭐라 해야 될까? 진짜로 약간 게임 같은 느낌이고 카보 스킨 같은 게 약간 진짜 만화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아까 전에 무탈이 저한테 공격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면 무탈이 생각보다 매서워 보이잖아요. 아까 전에 실제로 아까 카보스로 게임할 때는 무탈이 날라왔는데 귀여워 보이더라니까, 여러분들. 이게 아까 전에 카보스로 왔을 때 이 무탈이 때리는데 귀여워 보이더라니까, 여러분들. 프로브가 이렇게 죽고 있는데 기분이 나빠 되는데 귀여워 보이더라고. 내가 프로브 죽는 게 신경 쓰이지도 않고 졸라 귀엽더라고.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별로 이게 지금 귀여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 프로브를 지금 죽이는 거 아니야. 근데 프로브 생각보다 많이 죽었는데 많이 죽었는지 모르겠고 신기하더라고. 자, 좋은 질문입니다. 보이는 화면 빼고 마우스 어떤 그립이나 드래그 하는 거나 클립 판정 있잖아요. 클릭 판정이나 드래그 판정 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 비싼 것 같아. 여러분들 요거는 비싼 것 같아요. 그 판정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까 전에 게임할 때는 되게 귀여웠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되게 귀여웠어. 되게 귀여운 상황이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상대가 제 프로브를 다 털고 본진까지 사실 본진도 지금 스콜지 대전에서 지금 끝내려고 했던 상황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왔던 상황인데 실제로 아까 카봇 게임으로 할 때에는 두렵지 않았다니까. 무섭지도 않고 내가 죽어도 죽은 것 같지 않아? 약간 그런 느낌? 그죠? 예. 네. 신기하네. 하나도 귀여운 상황이 아니었어 사실은. 그래픽이 되게 중요하다. 아까 전에 카보스 스킨으로 할 때는 이 프로브가 본진에 어느 정도 적당치가 있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이 정도 프로브가 있었네요. 예, 보니까. 이 정도 프로브가 있었네요. 이 정도 프로브가. 프로브는, 적당치 수준이 있었네요. 보니까, 지금 보니까. 오히려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뽑은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생각보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예?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거 지금 이 플레이로 이 보시는 이 화면과 카보 스킨 자, 여러분들께 한번 시켜드려 보려고 뭐 구매도 하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시청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솔직한 마음 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보시는 입장에서 솔직하게 어떤 느낌인지 그걸로 좀 해봐도 될까요, 여러분들? 아니면 오늘 하루만. 아, 참 이거 애매하네. 근데 이거 약간 근데 미션용으로는 여러분들 미션용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 카보 스킨으로 뭐 이런 거 있잖아. 카보 스킨 테란으로 1승 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 미션으로는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여러분들? 웃길 것 같은데 유닛들이 너무 말도 안 되게 귀여워가지고 좀 웃길 것 같긴 한데. 카보 별로라고?
그야말로 즐겜용이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팩트 말씀드립니다. 팩트는 카보스키는 즐겜용이다. 즐겁게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상품이다. 요 정도로 평가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지금도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지금 내 상대를 죽이려고 지금 질럿이 이만큼 많은 거 아니야. 근데 상대 입장에서는 존나 귀여워 보였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바퀴벌레 알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바가바가 그런 거 생각해봐. 상대적으로 만약에 카보스킨이었으면 귀여웠을 거라니까 여러분들. 상대가 카보스킨이면 존나 귀여웠을 거야. 바퀴벌레 알 같은 애들이 조밀조밀 모여가지고 여기 막 왔다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 아우 와우 샬라 봉 날러. 맵 어디냐 여러분들? 맵 뭐지? 여러분들 저그입니다 저그. 미네랄이 부족하네요. 드론 왜? 이거 맵 뭐임? 아 나 미치겠네. 아 아 글래디에이터구나. 자 쪼그들입니다. 쪼그전 자 카보스키드로 한번 진행 중이고요. 미네랄이 부족하네요. 드론 뭐해. 아 살바라네. 뭐해. 아 나 여러분들 이거 약간 유아용 아니야 솔직히 냉정하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요거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안 좋아하실 것 같아 냉정하게.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거 안 좋아할 것 같아 진짜로. 솔직히 스포닝 비주얼 여러분들 스포닝 비주얼입니다 여러분들. 스포닝 비주얼 스포닝 비주얼 보여드릴게요. 12% 안 받아가겠다. 여기로 이렇게 어중간한 빌드 쓰면 안 되는데 저그 전에서. 스포는 비주얼 보소. 미네랄이 부족하네요. 드론 뭐해? 어 뭐야 원소지 당한 거다 지금? 봤어. 해저리 비주얼 보소. 스포는 비주얼. 야 상대 구드론이네. 홀리 딸 라일라 라일라 라일라. 아 상대 구드론이 큰일났네 이거 여러분들. 쌌는데 부담입니까 여러분들. 위험해 위험해. 하이브 클러스터를 지켜줘. 이러면 안되는데. 야 그만 때려 그만 때려 그만 때려. 레어 아니지? 아이, 가스가 더 필요해요. 아, 나 돌겠네 이거. 아, 나 존나 귀엽네 진짜. 아우, 라이. 뭐냐 드론이야 설마? 야 드론 가지 않았어?
꿀이 딸 라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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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우리 친구들을 때리나 봐. 어! 어디야? 아, 드론 또 터졌다. 이 양반 플레이 뭐냐 근데 여러분들, 농담 아니라. 예? 시라 팔루산 덜 팔루산입니까? 네? 네? 아, 너 졸라 아기자기하네. 시라판돌 산돌 발루산돌 발루산돌 발루산 미나랄 주인공 팔로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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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버러드가 필요해! 빨리 빨리! 몰라요. 홀리 달 라일라 아 존나 적응 안된다 여러분들 진짜 농담 아니라 예? 자, 테란 갑니다, 테란. 야, 따야! 자, 그럼 테란. 자, 상대는 적입니다. 자, 이번엔 카보 스킨으로 테란으로 한번 가볼게요. F 5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뭐 드립니다. 이렇게 됩니다. F 5분 누르면 이렇게 돼요. 예, 답 없죠? 예, 답 없고요. 허우. 아, 나 미치겠네 이거. 마치 스타가 아닌 다른 게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상대 적으고요. 카보 스킨으로 이제 테란으로 한번 가봅니다. 토스로 한번 했고 적으로 한번 했고 이제 테란으로 한번 가볼게요. 뭐 공교롭게도 토스도 이기긴 했고 쪽으로도 이기긴 했네요. 이제 마지막 테란인데요. 과연 저거전 어떤 느낌이 나올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야, 서플 생긴 거 보소, 여러분들. 여러분들, 구매하실 겁니까? 예? 여러분들 구매하실 건가요? 괜히 말로만 나한테 구매한다고 그런 거 아니야? 예? 맵 투원인 거 같은데? 스타플라이 디포가 부족해요. 이거 투원 맞음? 모른다고? 뭐냐? 응? 볼 때는 상대도 카봇인가? 님도 카봇임? 안 사시는 분들도 계시네. 홀. 상대 지금 많이 빡치셨네. 뱉어 가겠다 여러분들, 뱉어 갑니다. 이거 투혼 같은데 느낌이. 상대가 여러분들 좀 많이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제 방송이 그 평균 연령대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제 방송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의 어떤 팬층 연령대를 고려했을 때에는 썩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 아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그냥 느낌적인 느낌? 요건 약간 미션용으로 할 때 좀 쓰는 약간 용도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먼저 막아주고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어요. 뭐냐? 이 양반 선풀이네. 아 이거 뭐 선풀 실화야? 아니 테란전을 하는데 선풀을 한다고? 이 양반? 이 양반 뭐 실화 어? 뭐 발업까지 땡겼나 이 양반? 설마? 야 마린들 비주얼 보소. 벙커 들어간다. 설마 발업? 설마 발업인가? 어? 발업 생각이야 설마? 뭐지? 양마 플레이 플레이버리 발 아카데미 혼자 좀 합시다 양마나 양마 진짜 멘탈 나온 것 같긴 하네. 아우! 홀리 딸라이라이라이라이라이라. 오 마린 코드롤라 사바 라카라카라카라카라카라카라카라카. 야마 메탈 여러분도 완전 나갔는데. 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어, 이거 잣대는데 여러분들 분위기. 어. 야 이거 아직 안성이 안 됐었네 젠장. 아 배럭이 완성이 된 줄 알았어. 젠장 뭐냐 이거? 스파이어 완성됐네. 아군이 공격받고 있어요. 야 무탈 떴다 이미. 아 뭐냐 이거?
우리 집이 공격받고 있어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우리 집이 공격받고 있어요. 쌌다. 와, 여러분들 정신 못 차리겠다, 여러분들. 진짜 진심으로. 야, 여러분들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진지하게? 와, 아, 여러분들 정신을 못 차리겠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카봇으로 계속 게임을 해야 되나? 에? 아 근데 원래 오늘은 여러분들 근데 부부 클리닉을 하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카봇 때문에 지금 부부 클리닉을 못 했는데 오늘 그냥 왜 이렇게 가장 하는 게 난 별로 재미가 없지?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 약간 뭔가 약간 좀 보수적인 그런 게 좀 있나?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막 이게 막 썩 와닿고 막 계속 하고 싶고 뭔가 막 흥분되고 막 재밌고 막 중독되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 아닌데 진짜 져서 그런 게 아니라 게임을 하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 뭐 게임 당연히 뭐 지고 이기는 거는 뭐 통달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20년 가까이 게임을 했고 뭐 승부의 세계에서도 막 돈이 걸려 있는 그런 승부에서도 많이 싸우고 치열하게 싸워봤는데 뭐 그래서 뭐 지고 이기고 이런 거에서는 크게 그런 거 없는데 뭐라 해야 될까 좀 이게 게임이 뭔가 약간 좀 게임다운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타격감이라고 되나? 타격감이라고 되나? 약간 뭔가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타격감이라는 표현에 맞나?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약간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 그러니까 게임을 좀 게임적으로 이게 타격감도 좀 있고 뭔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뭔가 너무 아기자기하고 뭔가 좀 직관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약간 좀 그런 느낌? 직관성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느낌? 위기 상황인데 위기인지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방금도 저걸링이 본진에 들어왔을 때 만약에 그냥 실제 그냥 그래픽 상황이었으면은 아 이거 잣됐다 이 게임 졌다 이를 말할 상황인데 이 카봇으로 하니까 뭔가 그냥 별 위기 상황처럼 안 느껴지고 약간 그런 게 좀 있네. 일단은 저 토스랑 저그랑 테라는 지금 한 개씩 했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미션용으로 하든지 미션용으로 하든지 그렇게 좀 뭐 팀플 할 때만 한다든지 또는 뭐 유즈맵을 할 때 한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긴 해.